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넷에 올린 기사를 소개합니다. 에어 택시, 드론 택시, 비행차,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그죠? 이제 차 역할을 대신해요. 그래서 에어 택시라는 말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에어 택시는 이제 배터리로 가다가 이제 수소 전기를 사용하는 에어 택시 기술까지 나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직 이착륙도 하고 아주 친환경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스타트업이지만은 굉장히 투자를 많이 받은 회사가 있어요. 조비 에이비에이션입니다. 조비 에이비에이션은 수소 전기 에어 택시를 새로운 것을 개발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수소 전기 에어 택시는 얼마까지 가느냐면 523마일 무연료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죠? 523마일이면은 킬로미터로 따지면은 굉장히 그 한 800km 이렇게 될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항공 스타트업인 조비 에이비에이션은 수소 전기 에어 택시를 그죠? 뭐 개발을 해 가지고 무연료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에어택시, 드론택시 이런 것들이 무연료 그냥 수소 조금 박아가지고 그냥 날아다니니까 비행기 값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비행기 값이 제로가 되는 시대로 우리는 다가가고 있다. 무연료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번 이정표 비행은 S4 eVTOL, VTOL은 수직 상승, 수직 하강입니다. 그죠? 비행기가 활줄 없이 수직상강, 수직상승, 수직하강 해가지고 eVTOL이라 그래요. eVTOL 이렇게 하기도 하고 eVTOL. 자, 택시가 523마일 841km를 비행을 합니다. 800km면은 우리나라가 부산까지 가 430몇 km죠. 그러니까 부산 두 배.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또 서울로 돌아온 거리를 비행하며 부산물은 물만 나온다 이런 거죠. 굉장합니다. 이는 기존의 가스 동력을 사용해서 하는 대안보다 수소 기술이 잠재력이 있다 이런 겁니다. 조비 에이비에이션은 이미 성공적인 배터리 전기로 날아다니고 있고요. 승인을 받았어요, 정부로부터. 이 시연은 수직 이착륙 기능을 갖춘 조비 항공기가 수소를 사용해서 어떻게 배기가스가 안 나와서 물만 나온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환경에 좋은 거다. 기후변화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청정 항공 솔루션으로 수소 기술 사실 어려워요. 아무튼 수소 기술에 성공했다. 이런 겁니다. 2023년 9월 달에 조비는 H2Fly 팀하고 액체 수소 전기 항공기 첫 번째 유인이란 사람 태운 거예요. 사람 태우고 날랐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조비의 광범위한 기술 프로그램을 그죠? 독일 스튜트가르트 본사에 그죠? 조비의 그 전액 출자 자회사인 H2Fly하고 협력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수소전기 추진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전에 이 항공기는 캘리포니아의 조비에서 이미 연습을 많이 했죠. 많이 날랐어요. 한 5년 정도 날랐을 거예요. 2만 5천 마일 정도 이상의 배터리 전기 테스트로 계속해서 날아다녔습니다. 시범 비행을 많이 했어요. 조비의 기본 배터리 전기 항공기를 기반으로 한 이 시연기는 액체 수소 연료 탱크와 더 적은 수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비 에이비에이션이 성공한 그죠? 중요한 그 의미는 우선 수소 전기 에어택시 실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수소는요 만들 수만 있으면은 그죠? 거의 나중에는 무료가 되는 굉장히 싼 가격에다가 수소는 항상 물만 나오니까 아주 그 기후변화에 가장 좋은 거겠죠. 두 번째는 친환경 항공 기술이 발전한 거다. 이제 그냥 배터리가 아니라 수소, 그죠? 에어 택시,
발전입니다. 미래 항공교통 시스템이 완전히 이렇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에어택시에다가 뭐 기름을 넣는 게 아니고 저 배터리 넣다가 수소전기를 넣어버리면은 거의 무료로 돌아다닐 수 있고요. 미래 항공교통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져요? 좀 항공이 이렇게 무료가 되면서 훨씬 빠르죠. 왜 우리가 유럽 가면서 비행기 탑니까? 차 타고 안 가고 빠르기 때문에 10배, 20배로 나르는 비행기가 훨씬 빨라요. 그죠? 그래서 뭐가 없어집니까? 우리는 자동차가 사라진다라고 봅니다. 자동차는 2030년부터 계속해서 하강해요. 예, 자동차. 도로 위를 지까지게 달려봤자죠. 하늘 위를 날릴 때, 그죠? 10배, 20배로 빨리 날 수가 있고요. 대륙을 건너가는데 1시간 만에 지금 이제 가는 이런 비행기들이 2029년에 많이 나와요. 이거 비행기가 아니고 로켓입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로켓을 타고 갈 거예요. 1시간 만에 뉴욕까지 가요, 서울에서. 1시간 만에 유럽까지 가요. 지금 13시간, 14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 얼마나 허리가 아파요, 그죠? 그리고 돈이 비쌉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유류, 비행기의 기름값이 제일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는 보통 몇백만 원을 주고 타잖아요. 이제 로켓을 타고 가면 1시간 가기 때문에 거의 무료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자, 조비 에이비에이션이 수소를 해가지고 841km 정도를 그죠? 슉 날아갈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자, 이렇게 해서 캘리포니아 마리나에 있는 조비 시설에서 많은 배터리 전기 테스트를 거쳤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조비 에이비에이션입니다. 조비 에이비에이션이 이렇게 나르고 있다. 예, 수소 전기 에어택시 조비 에이비에이션이 이렇게 날랐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요것은 지금 4O입니다. 4O. GPT-4O에다가 물었더니 이렇게 가르쳐지고요. 요거는 제미나이 1.5입니다. 제미나이 1.5에서도 이렇게 쫙, 그죠? 정확하게 이렇게 또 알려줘요. 크로스 체크를 해봤더니 뭐 크게 틀린 것이 없어요. 헐루시네이션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H2 플라이는 수소를 이용해서 열, 물, 전력을 생산하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고, 그죠? 이게 뭐 조비 에이비에이션에서 100% 투자해서 만든 회사고, 얼마까지 들수 있느냐 하면, 그죠? 최대 40kg의 액체 수소를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40kg. 사람이 보통 50kg 하죠. 사람의 몸무게보다 적은 거예요. 그만큼 수소 탱크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탱크에서 나오는 수소는, 그죠? 연료전지 시스템을 동력으로 공급하고, 공기 중에 산소와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공기 중에는 산소를 끌어들여가지고, 그죠? 물을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넷 제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넷 제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 조비 에이비에이션 배터리 굉장히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라는 거를 알려드려요. 에어택시 나르는 비행기 정 이제 에어택시는 나르는 비행기인데 그죠? 나르는 비행기인데 정부 승인받은 회사들을 쫙 알려드릴게요. 정부 승인을 이미 받았어요. 이거 나르는 비행기 벌써 한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20년 속에서 조비 에이비에이션, 여기에 지금 미국의 FAA로부터 인정받아서 계속해서 시험 비행하고 있고요. 그죠? 아처 에이비에이션도 정부에서 인정을 받았고요. 볼로콥터는 독일 건데, 독일에 본사를 둔 건데, 유럽 EASA로부터 승인 받아가지고 계속 시험 비행하고 실제로 사람 태우고 다니기도 합니다. 볼로콥터는. 그 다음에 릴리움입니다. 릴리움도 사람 태우고 다니고 이게 지금 목표가 릴리움이 드론이잖아요. 드론. 그죠? 에어택시인데 얘들이 지금 10명을 태우고 50명 태우고 100명까지 태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되면은 비행기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행기, 비싼 비행기가 없어질 수 있어요. eVTOL은 수직 상승해갖고 그죠? 수직 착륙, 이 착륙이 수직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비행장이 없어집니다. 앞으로 비행장은 사양산업입니다. 그래서 비행장을 안 지어야 돼요. 예. 이항이 중국제인데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이거는 뭐 1억 하다가 지금 8천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두 명이 탈 수 있어요. 어번 에어 모빌리티, 상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뭐 테스트하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 아처 에이비에이션 이런 겁니다. 조비, 요게 조비고, 그죠? 요게 조비고, 요거는 이항이고요. 그죠? 이항이고, 그 다음에 아처 이런 게 있고, 요거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세 번, 이게 볼로콥터입니다. 볼로콥터. 예, 볼로콥터는 지금 어디를 날아다니느냐 하면은 두바이 같은 데서 날아다녀요. 두바이에 왕세자가 타고 다닙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또 이항입니다. 이항. 예. 이항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드론은 뭐 중국 1등이죠. 예. 정부 승인을 받은 에어 이 목록을 또 보여 드릴게요. 조비 에비에이션 2009년에 그죠? 설립이 되었죠. 그러니까 뭐 25년 정도 됐습니다. 미국에서 승인 받았고요. 그죠? 23년에 작년에 FAA 제조 승인 획득을 했고, 에어 택시로 5명 탑승시키네요. 그죠? 200 마일 퍼 아워니까 200마일로 달리니까 킬로미터는 뭐 300km 좀 되나? 아무튼 이렇게 상용화는 2026년. 근데 지금 이미 개인 이거 사 가지고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볼로콥터는 2011년에 설립되어 가지고 독일에서 이 승인 받고, 핀란드 항공청에 승인 받고, 그죠? 요거는 2명 탑승 또는 뭐 70마일, 2023년부터 예, 상업용으로 사람들을 태우고 다닙니다. 볼로콥터, 특히 두바이에서 많이 돌아다녀요. 볼로콥터는 이항 2014년에 설립해 가지고 그죠? 한 10년 됐는데 미국 중국 거니까 중국에 운영 허가 획득하고 두바이에서도 허가를 획득했어요. 그래서 최대 6명 탑승까지 이제 비행기가 커졌어요. 처음에는 무인이다가 한 명 태우다가 두 명 태우다가 이제 6명까지 태울 수 있어요. 이미 두바이에서 돌아다닙니다. 이항하고 볼로콥터가 돌아다녀요. 자, 릴리움이 가장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100명까지 태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019년에 유럽연합에서 그죠 승인을 받았고, 2023년에 독일에서 승인받았고, 릴리움은 최대 지금 7명인데 위에 앞에 그죠 조종석까지 합치면 9명이에요. 9명. 그 다음에 180마일 이렇게 달릴 수 있고, 2025년에 상용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데도 있어요. 그죠? 대량 상용 서비스 말고 개인 이걸 사가지고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처 에이비에이션은 2018년, 2020년에 항공기 그죠? 미국에서 승인받았고, 미국이 FAA로부터 항공기 제조 할 수 있게 4명 타네요. 그죠? 200마일 좀 더 속도가 빠르고, 2025년 내년에 사람들 태우고 다닐 겁니다. 그 다음에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는 2018년에 최근에 설립된 거고, 2022년에 영국에서 EVTOL 시험을 요거 영국 거니까 영국에서 받았고, 2024년 올해부터 상용 서비스 한다 하는데 아직까지 저는 보지는 못했고요. 중국에서 뭐 이러한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어번 에어로 이런 것도 호주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 키티호크 미국 거 2015년에 설립된 거, 뭐 이것도 사람들 태우가 한 명, 한 명 캐는 조그만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만타 에어크래프트 뉴질랜드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각 국가마다 한 개씩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거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날아다니게 되면은, 그리고 값도 싸지고 유류 비용이 없어지는 수소를 쓴다든가 아니면 그냥 배터리를 써도 굉장히 싸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KTX가 없어지죠. 이거 뭐 이거 타고 이제 부산까지 가면 3, 40분 만에 가는데 뭘 KTX를 타고 2시간을 가요? 정신 나갔나, 그죠? 도로에 자동차 없어집니다. 이거 타고 어디든지 2, 30분 안에 전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EVTOL 그 에택시들이 이제 한국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면은 KTX 망한다.
자동차도 망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미래의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금 뭐, 자동차 해서 그 어디에, 뭐라 그러나, 휴게소를 사가지고 뭐, 예, 하지 마세요. 그죠? 주유소 사가지고 하지 마세요. 없어져요. 자동차는 사양산업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그리고 AI 마인드봇 구독 뿅뿅 감사합니다.